오이는 이렇게 쭉쭉 키가 커서 지지대를 아주 높게 또 해줬습니다. 지지대를 하늘 높이 해줬어요.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떫어요. 근데 효과는 더 좋습니다. 효과는 더 좋은 아로니아. 호박줄기가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박줄기가 여기에 호박이 달렸습니다. 호박 여기에도 호박이 있고요. 여기에도 호박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작게 토마토가 이렇게 층층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그렇고요. 꽃이 계속 크면서 토마토가 달릴 거예요. 호박이 여기저기 열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돼지 감자밭입니다. 돼지 감자밭. 한 번만 심어 놓으면 돼지 감자도 겨울을 날 수가 있고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큽니다. 돼지 감자. 색깔이 두 가지예요. 자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여기 다 돼지 감자예요. 이렇게. 돼지 감자입니다. 돌미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났습니다. 이거 줄기가 아주 야들야들한 게 아주 향긋하고 좋아요. 이렇게 잘라서 먹습니다. 잘라서 먹고 이걸 또 다시 심습니다. 참외가 여기 큰 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술입니다. 우술. 소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술이고요. 골다공증에 좋은 약초 우술입니다. 몇 년 묵으면 이렇게 아주 큽니다. 이렇게 많이 번져요. 햇수로 많이 묵어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여기에 다 씨가 맺힐 거예요. 꽃핀 데에는. 백도라지가 귀합니다. 보라색 도라지보다 백도라지가 약효가 더 좋습니다. 백도라지를 저쪽에도 키우고 있습니다. 씨를 받아서 더 번식시킬 거예요. 5년 묵은 백도라지입니다. 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여기 있는 파는 이제 대파가 될 겁니다. 크면은 이게 대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부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싹이 아주 수북하게, 수북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추입니다. 같이 심은 건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요. 뜨고 올라왔습니다. 얘는 이렇게 벌써 컸고요. 씨를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이렇게 연한 거는 따서 무쳐 드셔도 되고요. 묵나물 해도 됩니다. 울릉 부지깽이 나물. 이거는 치나물입니다. 여기를 봐서는 치나물 같지가 않지요. 여기는 치나물입니다.
취나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삼의 겨순 딴 것을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가을 되면 가을까지는 또 열매가 열려요. 겨순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심어 줍니다.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참매를 겨순 심었는데 여기에 벌써 참매가 달려 있습니다. 가을까지는 실컷 따먹을 수가 있어요. 모종 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참외가 달려 있으니 여기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요. 옥수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찰옥수수도 맛있지만 찰옥수수 뻥튀기도 맛있습니다. 이렇게요. 뗏모도 심었고요. 밭에 없는 거 없이 다 심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키도 훌쩍 크고 깻잎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깻잎을 심었어요. 깻모종을 했습니다. 줄도 마찬가지.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싹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퍼집니다. 오이는 이렇게 쭉쭉 키가 커서 지지대를 아주 높게 또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늘 높이 해줬습니다. 지지대를 하늘 높이 해줬어요.